15배 정도 키우세요. 15배 정도 키워주시고. 아, 요거는 요걸 카페 씁시다. 15배가 아니고 정확히 아닐 수 있는데, 요거는 NS라고 집어넣을게. NS라는 거는요, 배율이 어정쩡할 때 쓰는 거예요. 스케일이 안 만든다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NS라는 표기 쓰고 여기 싫어하겠습니다. NS라는 게 정확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을 때. 애매모호할 때는 NS로 표기하시면 돼. 때를 딱 부러지는 뭐 몇 대 몇 이렇게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NS를 표기하세요. 스케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요것만 넣어주면 되겠죠? 0.9mm.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두 개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 수정 좀 할게요. 요거 지금 B면 황사종삭 있죠? B면 황사종삭이 옆으로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첫 줄에 상단으로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좀 옮길게요. 요 옆으로. 그래서 한 줄에 다섯 개씩 화면을 좀 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경 황삭이잖아요. 내경 황삭은 전에 거 내경 황삭 걸 카페에 불러와 쓰시면 돼요. 여기 내경 황삭 A면 거, A면 거 하나 불러와서, 자, 카피를 불러와야겠죠. 무브가 아니고. 그래서 얘는 8, 순서는 8번이고요. 8번, 그 다음 7차 가공에 해당되네요. 7차 가공. 그 다음에 B면에 4개 황삭 정상이 되겠죠. 조건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은 밑에 내용물만 지운 다음에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 형상만 잘 체크해서 옮겨주시고, 색깔은 초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빨간색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 카피해주시고, 원점 카피. 그 다음에 내경 치수 하나 넣어주시고, 38.5. 그 다음 길이값 넣어주시고, 28mm 이상 들어가면 되겠네요. 38.5, 28mm.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됐구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내경 나사네요. 그 내경 나사는 요 나사 바이트 요걸 카피할게요. 외경 나사 요걸 카피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카피해 쓰는 걸로. 그래서 순서는 9번이 되겠고요. 순서는 9번. 그 다음에 가공 순차는 8차가 되겠네. 8차. 그리고 B면 내경 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 잠깐만요. 공구 번호가, 자, 공구 번호 틀리겠네. 잠깐, 요거, 요거 먼저 수정할게요. 7차 가고 내경 황삭정삭. 공구 번호가, 아, 상관없겠구나. 아, 상관없네요. 8번에 내경 나사만 공구 번호가 몇 번 해야 되냐면 8번. 8번? 어, 8번을 바꿔주시죠. 8번. 고정번호 8번. 회전수는 700 됐고, 이속도 1.5 됐고요. 이거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확대도는 냅두세요. 그냥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얘만 카피해서 갑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주시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원점 카피해 주시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사부 길이만 체크해 넣어 주시고. 뭐 28mm 똑같겠지만 치수가 정확하게 28mm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시선을 이용해서 지지선. 여긴 M40에 피치 1.5가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상세도 하나 카피해 갈게요. 그리고 문자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옆에 거 카피해 오세요. 일일이 이거 맞춰가서 하려면 맞춰서 하려면 힘들거든요. 카피해 와서 붙여넣기 하시고. 얘는 D가 되겠네. D로 해서 상세도 하나 뽑은 거고, 여기 확대도 D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똑같죠? 우연찮게 똑같이 됐네. 아, 근데 약간 애매하다. 이건 다시 할게요. 이건 좀 그렇다. 이거 카피 다시 할게요. 이 부분은. 다시 수정 작업해서 진행을 합니다. 스케일은 한 15배 정도 키워주시고. 15배? 너무 작네. 아, 5배 추가. 아, 5배 너무 크다. 3배 정도 추가. 3배 정도 추가하는 걸로 해주시고. 얘도 스케일이 정확하게 안 맞기 때문에 NS로 바꿉니다. NS 바꿔주시고. 밑줄 좀 표시할게요. 밑줄. 그래서 A, B, C, D까지의 확대도. 얘도 마찬가지로 깊이가 0.9mm.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끝난 거예요. 다 하신 분들은 출력하시고 프린트물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장합니다.